안녕하세요. 영양사 김태미입니다. 오늘의 메뉴는 쌀밥 한우 미역국, 두릅 초장, 돈가스 배추 김치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당일 메뉴의 조리 과정과 다음날 식재료의 전처리 과정을 담아 보았습니다. 단체급식 700인분 쿠킹 영상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Let's go! 쌀과 쌀을 1대 3으로 섞어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씻어주세요. 씻은 쌀을 밥솥에 붓고 1시간 정도 불립니다. 한우 30kg을 국거리로 구입하여 흐르는 물에 핏물을 제거합니다. 다음날 식재료인 머위를 다듬어 주세요. 대파를 다듬어 주세요. 파프리는 씻은 냉장고에 보관하고 육수에 사용합니다. 국거리 한우를 삶아주세요. 팔팔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두릅을 데칩니다. 데친 두릅은 찬물에 여러 번 헹궈주세요. 세척한 두릅은 소쿠리에 담아 물기를 제거합니다. 머위는 껍질을 벗겨 다듬어 주세요. 튀김솥을 가열하여 돈가스를 튀깁니다.
두릅을 먹기 좋게 썰어 밭에 담아주세요. 거품을 걷어내고 한우를 삶아주세요. 튀긴 돈가스는 건져 다시 한번 튀겨야 바삭바삭한 돈가스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 자른 미역을 불립니다. 불린 미역을 씻어주세요. 튀긴 돈가스는 먹기 좋게 잘라 밭에 담아주세요. 배추 김치를 썰어주세요. 생강을 손질합니다. 배식 시간 1시간 전에
물량을 조절하여 밥을 짓습니다. 마늘을 손질합니다. 고기가 삶아지면 건져서 잘게 찢어주세요. 지금 마늘하고 뭐 넣으셨어요? 돈가스 소스를 데웁니다. 고기를 삶아낸 육수는 다시 끓여주세요. 마늘 소스, 참치 액젓, 국간장은 무칠 때 넣는다고요? 네. 미역을 육수에 넣어주세요. 쇠고기에 다진 마늘 참기름, 후춧가루 참치액젓으로 밑간을 합니다. 밑간을 한 쇠고기를 넣고 끓여주세요. 국간장으로 간을 합니다. 초장을 준비합니다. 미역국을 배식통에 담아주세요. 쌀밥을 골고루 저어 배식합니다. 김치를 담아주세요. 두릅에 초장을 곁들여주세요. 돈가스에 소스를 끼얹어주세요.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식사 맛있게 드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